집회대는 저희 일단 한 손에 들어오는 풀 HD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 손 평균 손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한 손에 들어오기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고 동급 태블릿 중에서 해상도가 풀 HD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같은 사이즈에서는 8인치대로 가장 화면 사이즈가 큰 그런 태블릿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메인 기능으로는 큐페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폰이랑 연동해가지고 전화나 메시지가 폰으로 오게 되면은 G패드로 전화 메시지 로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큐페어라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페어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폰하고 G패드에서 큐페어 앱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네. 이게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 목록이 나오죠. 그러면 태블릿에 목록을 선택을 하고 페어 누르면 이제 페어가 됩니다. 처음에 연결할 때만 한번 동시에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큐페어를 그냥 온오프 하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다른 전화기로 제 폰에다 전화를 걸어보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휴대전화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다른 데 두고 내가 G패드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전화 온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전화가 왔을 때 여기 팝업이 하나 뜨게 돼 있고 문자도 왔을 때 팝업이 뜨게 돼 있고 전화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 전화 거절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상대방 전화 건 쪽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똑같이 보낼 수 있고 큐메모 전송이라는 기능은 G패드에서 큐메모를 입력을 하고 큐메모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폰에도 자동으로 폰에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메모장에 저장되는 갤러리? 네, 지금 바로 왔죠. 갤러리에 똑같이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 저장 버튼을 그냥 전혀 뭐 사용자가 모르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큐메모 전송 기능이고 나머지 또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연결 같은 경우는 큐페어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냥 버튼 한번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폰에 있는 핫스팟이 켜지고 그 핫스팟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것까지 그냥 원터치로 다 연결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온만 하고 인터넷을 누르면은 바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바로 인터넷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네. 그런 기능이고 최근 앱 스티커라는 거는 G패드에서 사용한 앱들을 종료, 그러니까 G패드에서 앱을 사용하다가 종료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 폰에 똑같은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터넷을 하다가 멈췄다 그러면은 화면을 끄면 바로 이 폰에서도 이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스티커가 옆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앱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앱이 없어서 지워질 수는 없는데 갤러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앱을 사용을 하다가 멈춰도 폰에서도 똑같이 그 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QTV 기능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희가 IPTV 쪽이랑 협약을 맺어서 IPTV 컨텐츠를 다 G패드에서도 볼 수 있게 컨텐츠 협약을 맺었어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퀵 리모트 기능 저희 LG 제품 최근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전부 다 리모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IPTV 컨텐츠를 보다가 TV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 IPTV가 설치된 저런 TV에서 연결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류현진 중계를 여기서 보다가 TV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TV 보기 버튼을 누르면 퀵리모트를 통해서 그 채널로 바로 이동을 해서 그 TV에 그 류현진 중계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장이 된 거예요. 아.